정민과 조창희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정밀기계공학과에 합격하신 여러분들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정밀기계공학과는 여러분이 제품의 정밀 측정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메이크업 해주는 곳입니다. 정밀 측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샤오미를 만드는 사람들과 아이폰을 만드는 사람들의 차이?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는 항상 정밀 측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더 좋은 제품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처럼 정밀 측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밀기계공학과는요, 늘 취업률이 우리 대학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탑클래스를 유지합니다. 게다가 국가 자격증 취득률도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것은 학과 커리큘럼이 우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학과 실습실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학과에는 고정밀 계측기술센터라는 부설 정밀 측정 전문 기업을 갖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실제 기업의 제품을 측정해보거나 현장 실습 그리고 원한다면 인터넷 경험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밀기계공학과의 시작은 1966년 정밀기기센터부터인데요. 그 뒤로 65년간 국내 유일의 정밀측정 전문 교육학과로서 산업계의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정밀측정뿐 아니라 역설계, 3D 프린팅과 같은 제품 개발이나 품질 관리에 관한 능력도 갖게 되실 텐데요.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로 성장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우리 3월 8일부터 정밀기계공학과와 함께 여러분들 미래의 메이크업을